이게 100m 한국 기록이 네. 1994년에 지금 안산시장 감독원에 이영수 선수가 11초 49를 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말 오래전이네요. 그렇죠. 94년이면 30년 가까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 기록이 지금 남자 100m도 깨지고 200m도 깨지고 거의 다 깨지고 있는데 네. 지금 여자 100m만 지금 철옹성으로 네. 지금 남아있거든요. 네. 자, 이은빈 선수 보이죠? 아, 이은빈 선수가 선수권 대회에 도전을 하는군요. 이채연 선수 보이죠? 네, 이채연 선수도 보이고 있네요. 지금 고등학생 두 명이 네. 지금 결승에 언니들하고 같이 올라왔어요. 아, 의미 있는 도전 아니겠습니까? 네, 이은빈 선수가 네. 지난해 중학교 때 챔피언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저 무패가도를 달리고 고등학교 와서 1학년인데 네. 지난 대회까지는 부상으로 훈련을 못해서 네. 그런데 오늘 결승까지 올라왔네요. 아, 선수권 대회에 이 명함을 내밀었다는 것은 자신감이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경기체육고등학교 이채연 선수도 바로 옆에 보이고 있네요. 네, 올해 이제 이채연 선수는 고3인데 네. 이렇게 언니들과 한번 도전 정신을 해갖고 도전장을 던졌고요. 그렇죠. 지금 이채연 선수죠. 네. 피지컬이 아주 좋아요. 네. 뭐 신장은 언니들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채연 선수. 표정이 상당히 비장한 표정을 볼 수가 있는 이은빈과 이채연 선수입니다. 자, 제가 좀 소개를 드리면은 네. 지금 한국 기록이 11초 49잖아요. 그렇습니다. 유정미 선수가 그것도 올해 시즌에 11초 6위를 뛰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 기록하고 거의 뭐 근사치로 온 거죠. 그렇죠. 네. 강다슬 선수는 유정미 선수 기록보다도 0.02초 뒤져요. 네. 11초 63. 네. 그리고 오수경 선수가 11초 84. 네. 그리고 시흥시생의 이민정이 11초 88. 그리고 이현희 선수 있죠. 네. 네, 이현희 선수가 올해 KBS 대회 때 금메달 땄잖아요. 네, 오늘 올해 2레인에 있습니다. 2레인에 있죠. 네. 이현희 선수가 11초 89. 김다정 선수도 있을 거예요. 네. 6레인에 안동시청의 마지막 앵커 김다정 선수가 11초 95. 네. 유지연 안동시청 3레인 유지연 선수가 11초 96. 네. 모두가 지금 11초대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나는 그런 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 정선입니다. 자, 4레인 8레인이 비어 있습니다. 자, 참가 선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1레인입니다. 전남 체육고등학교의 이은빈 선수입니다. 1학년입니다. 1레인 SH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이현희 선수입니다. 자, KBS 대 금메달리스트. 3레인 안동신청의 유지연 선수입니다. 유지연 선수 11초 96. 네. 올해 상당히 컨디션 좋습니다. 5레인 안동신청의 유정미 선수입니다. 올해 시즌 랭킹 1위입니다. 6레인 안동신청의 김다정 선수가 준비합니다. 네, 김다정 선수 최고 기록이 11초 95예요. 네. 7레인 경기체육고등학교 이채현 선수가 출격합니다. 올해 시즌 고등학교 랭킹 1위입니다. 네. 자, 과연 100m 선수권 대회 여자부 결승전에서 가장 빠른 선수는 어떤 선수가 될지. 자, 전남체육고등학교의 이은빈 선수를 같은 학교 양혜빈 선수가 응원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바람아, 바람아. 네. 맞바람을 불어주면 안 됩니다. 네. 뒷바람아 불어다오. 자, 하면 좋겠습니다. 자, 바람이 좀 잘 따라주면 좋겠는데 잠깐 바람은 지금 방향이 바뀌는 듯 보여요. 자, 출발 직전입니다. 출발했습니다. 100m 선수권 대회 여자부 결승전. 자, 유정미. 자, 어떤 선수일까요? 자, 유정미. 유정미. 자, 유정미 선수가 빨랐습니다. 자, 오늘도 안동시청의 유정미 선수가 빠른 스피드로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자, 11초 74인데 네. 지금 이현희 선수가 지금 2위로 들어왔죠. 네. 자,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지금 유정미 선수가 출발이 늦었어요. 아, 물론 아쉽네요. 풍속도 맞바람이지만은 네. 왜냐면 100m를 많이 안 달려봤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100m 전문 선수하고 좀 다르겠죠. 네. 하지만 스타트가 너무 늦었어요. 네. 오히려 이현희 선수가 스타트가 좋았죠. 네. 자, 유정미 선수가 11초 73을 뛰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현희 선수는 11초 86. 이렇게 되면 이현희 선수는 본인 최고 기록을 수립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김다정 선수도 11초 93이에요. 93. 네. 본인 최고 기록을 수립하고요. 네. 유지현 선수는 본인 최고 기록입니다. 네. 0.02초 단축했죠. 네. 자, 이은빈 선수도 12초 11. 동기록 같은데요. 네. 본인 최고 기록과
자, 좋은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네. 것은 앞바람이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앞바람보다도요. 네. 스타트가 늦었다니까. 스타트. 자, 여기서 보세요. 벌써 예, 벌써 조금 지금, 예, 늦게 나갔죠. 네. 자, 보세요. 진짜. 네. 저기 이현희 선수 보세요. 아, 벌써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 훨씬 앞서 있었잖아요. 네. 자, 저건 바로 유정미 선수의 잘못도 있지만은 네. 제가 볼 때는 100m 전문 선수가 아니니까 네. 올해 시즌부터 지금 100m 뛰는 거거든요. 네. 그것도 지금 두 번째 경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100m 순발 연습만 잘하면은 네. 제가 볼 때는 유정미 선수 아주 좋은 기록을 수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앞으로 더 좋은 기록을 수립해 주면은 참 좋겠습니다. 안동시청의 유정미 선수가 오늘 100m에서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